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두 달간 최소 12명의 장군을 잃은 것은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이는 러시아군이 군사적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러시아군 최고위직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지난주 이례적으로 최전선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방 분석가들은 최고위직이 최전방을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러시아군 내부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장군들이 다수 전사한 이유는 미국의 정보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은 러시아군 야전사령부의 위치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장성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령부의 위치를 수시로 바꿨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정보와 자국군이 도감청 등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러시아 장성을 표적으로 한 특수전에서 상당한 전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오는 9일 전승절에 맞춰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돈바스 등 친러시아 세력이 밀집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총 공세를 통해 장악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러시아군 손에 넘어갔던 동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 일부 지역에 우크라이나군 탈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5월 9일 전승절에 우크라이나에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CNN은 지난 2일 미국과 서방 관리들을 인용해 전면전을 선언하면 러시아 법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하고 대대적인 징집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군은 징집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전면전까지 고려하면서 인근 유럽 지역에까지 큰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유럽 나토에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을 가입시켰다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토 본부에 당당히 태극기가 걸렸다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도 놀랐겠지만 오히려 중국이 더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까지 위협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과 핀란드가 5월 중으로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동시에 밝힐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중립국으로 서구의 군사동맹인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던 두 나라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나토 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었는데요. 로이터는 현지 언론과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핀란드와 스웨덴 지도자들이 5월 16일에 만나 나토에 가입한다고 공개 발표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나토 사무총장도 만약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요청하기로 한다면 빠르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토 가입 논의를 진행 중인 핀란드는 최근 나토군과 긴밀히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었는데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유럽 국가들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러시아 정찰기는 짧은 시간 동안 스웨덴과 덴마크의 영공에 머물렀으며 침범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계속 보이자 러시아는 다방면으로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미사일 폭격과 더불어 사이버 공격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해커들이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이달 초까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나 주요 기관에 37차례 사이버 공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차별 미사일 폭격을 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각종 정부기관과 민간시설을 해킹했다는 것인데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37차례이지만 러시아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이버 공격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해킹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해킹 시도를 많이 했으며 은밀하게 벌이고 있는 일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된 이래 전 세계에 발생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의 중심에는 늘 러시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순위 2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사적 무능을 보여주며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막상 사이버 전쟁이 시작되면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오히려 전 세계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 수많은 해커들이 러시아의 개인 금융 정보를 훔치고 웹사이트를 훼손하거나 수십 년치 정부 자료를 빼내 해외로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해커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러시아의 사이버 우월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도 러시아 정부기관 등을 잇따라 해킹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정부 관련 기관 100곳을 해킹해 92개를 뚫었고 파일의 상당수를 삭제하는가 하면 폴더의 이름을 푸틴은 이 전쟁을 멈추라로 바꾸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해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최근 어나니머스의 러시아 해킹에 지지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거의 사이버 로빈후드와 같은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 틈을 타 러시아와 같은 팀으로 여겨지는 중국도 러시아를 공격하는 황당한 상황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고 알려져 있는 브론즈 프레지던트란 사이버 공격단체는 그동안 미국, 아시아, 유럽의 통신 업체들을 겨냥해 공격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전산망이 마비된 틈을 타 칼끝을 러시아로 돌려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두 나라의 관계를 생각하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늘 사용하던 전략을 고스란히 사용하는 등 정체를 감추려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러시아가 전 세계 곳곳에 공격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조만간 대규모 해킹 등을 준비한다는 첩보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사이버 공격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도 최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올리는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가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는데요. 여기에 한국도 포함됐으며 러시아가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진 않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도 평창 올림픽 때 러시아로부터 해킹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러시아군 정보장교 6명과 해커 그룹은 올림픽이 열리기 두 달 전부터 해킹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주된 대상은 IOC와 평창 올림픽 당국인 한국 후원 기업인 올림픽 파트너 등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조직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회사의 전산망 훼손을 시도하고 한국전력, 공항, 교통 등의 네트워크를 손상시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 해커들의 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성공적으로 평창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중국과 북한의 소행이라며 전면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오랜 조사 끝에 러시아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여러 차례 밝혀졌지만 미국 정부가 나서서 기소를 한 사건은 당시가 처음이었는데요. 당시 러시아 정부 주도 도핑 시도로 러시아 선수단이 국기와 국가 없이 참석하도록 IOC의 결정이 내려져 이 같은 공격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한국은 그 실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주요 국가 시설의 디지털 보안 체계에 손상을 입자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이 과거 러시아의 해킹 공격을 방어한 경험이 있고 사이버 보안 능력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금융, 군사, 기술 분야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첨단 기술 선진국인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면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휴전국가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군사무기를 지원하기는 어렵고 인도적으로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나토를 비롯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이버 보안 능력은 강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곳입니다.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버 안보기구인데요. 국정원은 지난 5일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으로 신규 가입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며 한국은 이들 국가 중 유일한 비나토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본부에서 한국의 태극기 개항식이 열렸습니다. 국정원 사이버 안보 책임자는 이날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린 가입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한국의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나토 본부에 걸리자 많은 나토국과 관계자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능력이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유럽의 나토 국가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러시아보다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6일 논평을 통해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 가입에 대해 나토가 사이버 방위를 한반도, 나아가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해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서방 간섭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발끈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한국은 미국 주도의 그룹에 자국의 안보를 걸고 있지만 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거나 혹은 나토에 가입한다면 자신을 더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유명 논객인 후시진 전 황고시보 편집장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만약 한국이 이웃 국가들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길을 택한다면 그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후시진의 발언은 한국이 앞으로 중국 등의 적대적인 정책을 펼 경우 러시아의 침공을 당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큰 논란을 야기시켰는데요. 뻥투력으로 유명한 중국이 입만 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서경덕 교수를 비롯해 많은 네티즌들은 입조심하라며 경고를 날렸는데요.
서 교수는 사사건건 한국에 시비를 걸고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이 세지니 위협감을 제일 많이 느끼나 보다며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나팔수 역할만 하더니 세계적인 흐름은 파악 못하고 자국용 찌라시만 만들어내는 중이라고 후시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 행보를 비롯해 한국이 하는 모든 일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또 어떠한 막말을 내뱉을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